이게 왜 필요한 거죠? 벌써부터 막혔잖아. 아, 알 것 같아. 이렇게 점프해서 프레임을. 헐. 대박. 세레니티 포지 루돌랜드.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Four-Sided Fantasy라는 게임입니다. 출시된 지는 조금 됐는데 출시될 때부터 제가 계속 눈여겨봤던 되게 신박한 퍼즐 게임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플레이를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머리 쓰는 게임을 좀 꽤 좋아하는데 갑시다. 패드로 하면 되는 건가? 어, 그러네. 와, 패드를 건드리니까 바로 바뀌네요. RT. 자, 이거를 누르면 테두리가 생기고 이 상태에서 옆으로 빠지면 프레임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캐릭터가 다른 곳에서 엉뚱하게 튀어나옵니다. 이거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는 게임이에요. 정말 쉽죠? 이런 거 이렇게 그냥 밑으로 떨어지면 죽자 안 죽네요. 점프. 이렇게 밑으로 빠지면 이거 프레임 고정하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 됩니다. 뭔가 또 내가 아까 잠깐 맛보기 플레이 했을 때 더 신박한 그런 튜토리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사라졌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됐어. 뭐? 잡아! 잘 봐라. 하다! 잡아! 무슨 원리인지는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게임이니까요. 스토리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Four-sided fantasy. 왜 갑자기 딥 다크 판타지가 생각나는 걸까요? 뭐지? 이게 왜 필요한 거죠? 벌써부터 막혔잖아. 아, 알 것 같아. 이렇게 점프해서 프레임을. 헐. 대박. 이거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이걸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대박 사건. 이 검은색, 하얀색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는 그거겠지? 어, 치거리는 게 땅에 있다는 거겠지? 한번 떨어져볼까? 맞군. 안 돼! 근데 여기에서 프레임을 고정해놓고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떨어집니다. 나요? 프레임을 어느 위치에 고정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아주 무궁무진하다고. 무엇? 아하. 아니!
아니 점프대구나. 재밌당. 후이요. 나 너무 잘하지 않냐? 아 이게 멍청하면 게임을 못해요. 게임을 하려면 머리도 좋아야 돼. 캐릭 체인지 해버렸. 어떻게 가야 돼? 위로 가야 돼? 아래로 가야 돼? 그걸 모르겠네. 아! 아, 여기를 바닥 삼아서 이렇게 갈 수 있군요. 대박 쌓고. 아, 어? 야, 내 캐릭터 크기 봐. 보여요, 여러분? 아, 얘가 왜 이렇게 빛이 나나 했더니 캐릭터 위치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몸에서 빛이 나는 거였군요. 아, 눈뽕 당해버려. 이거 어때요? 뭐야? 아,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아이? 뭐? 배터리가 다 되면 프레임을 고정시킬 수가 없어요. 여긴 되는데. 끈기 내봐. 이거 먹고. 두 개가 동시에 딱 되면은? 아, 이런 거구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아메? 아메이징! 와우. 난 너무 똑똑행. 아, 무슨 짓이야. 프레임 조금씩 고정해가지고 조금씩 올라가는 거구나.
버거버렷? 나이스. 잉? 아, 버거! 아, 먹고 나서 저기에 닿아도 막 다시 먹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깜짝 놀랐네. 먹었어. 와우. What? 난 너무 똑똑해! 아니? 아, 근데 여기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갇혔다. 저 위에 배터리를 먹어야 되는데 저 배터리 어떻게 먹냐고. 자,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 다음에 여기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오케이, 바디. 유후! 돼가야 돼, 이거. 왜 있는 거지?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 카메라가 감시 카메라가 있어. 뭔가 스토리가 있는 걸까? 저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고정시키는 것 같은데. 날짜가 2010년 7월 19일인 건가? 금이 왜 이렇게 성스러워? 왜 죽는 거지? 아, 위쪽, 아래쪽도 지금 지지직이어가지고 이렇게 그럼 바닥에 부딪히죠. 점프 높낮이도 잘 계산을 해야 되는군요. 아주 흥미로운 게임이에요. 어이?
근데 이게 익숙해지니까 퍼즐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 되게 참신한데 뭐랄까 약간 한계가 있어. 아닌 건가? 이러고 뭐 어떻게 하라고. 아, 여기에서 점프하면서 이렇게. 아, 똑똑해. 우리 시청자분들. 나 혼자 했으면 이거 접었다. 오케이. 너무 어려워서. 판을 만들고 먹으라고 됐네. 나 왜 갑자기 멍청해졌지? 갑자기 뇌작동이 중지됐어. 아, 내가 뭔가 이거 얘네 땅 움직일 때 나는 소리가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다 했더니 스펠런키 그 최종 보스 걔 것이 뭐냐 걔 움직일 때 나는 소리네. 뭐야 플레임 얼굴이요? 죽고 싶니? 이거 어떻게 가야 될까?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점프. 아, 이게 일정 영역 이상 안 올라가지네요? 그렇군. 아, 이게 시간 끌면은 여기가 도배가 돼가지고 빡치네. 됐다. 언제까지나. 어, 다쳤다.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구나. 아, 똑똑해, 똑똑해. 나 맨 처음 했을 때보다 머리가 더 굳은 느낌이야. 유연하게 대처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내 뇌가 망가지고 있어. 이거는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짜잔. 아, 갇혔어요. 살려줘요. 오이야. 뭐야? 새가 거꾸로 됐네. 어, 뭐야? 평화로운 버그 천국? 미쳤네, 게임. 그런 것 같아요. 넘어갈 때마다 중력 반전인 거. 이거 오늘 내로 깰 수는 있을까, 근데? 근데 이 정도 뇌 상태면은 못 깰 것 같은데. 어? 집이 있네? 집도 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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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는 또그해. 야, 이제 집 거의 다 찾아왔네. 야, 엔딩인가 봐. 좋아. 어마이징. 왓. 우와. 유튜브 보시는 분들 시끄럽다고 하시겠다. 조용히 하고 해야지. 죄송. 점프. 야, 뭔데 저거 파란색이 저딴 곳에 있냐? 까비. 여러분 다 자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왜 그런 거예요?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것만 넘어가면 되는데. 좋아. 지비당. 어쩔? 내려왔던 데로 다시 돌아가는데 길이 달라요. 얘네는 뭐 중력을 가지고 노네, 막. 저 노란 배터리를 먹어야 되는 거잖아. 여기에서 저기를 어떻게 넘어가? 아하. 먹었는데? 이제 어쩌지? 아니? 어떻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다 보니까 됐으니까 됐어. 된 거야, 이건. 내가 의도한 거라고. 게임은 신박해서 가지고 와봤으나 딱히 스토리도 없고 그래서 많이 아쉽네. 뭔가 슬슬 루즈해지고 있어. 약간 140 느낌 난다. 저 노이즈 보니까. 퍼즐 자체는 신박한 게 많긴 한데. 우리 채널의 게임들은 확실히 내가 느낀 건데 스토리가 있어야 돼. 그쵸? 하아. 왜 이렇게 느려?
그래, 저 노란색 저거 어떻게 먹어? 캐릭터 바뀔 때마다 시간이 바뀐다고요? 그러네? 뭔가 단서가 되려나? 아이 상태로 가면 되겠네. 에? 점프. 아, 죽었어? 좀 생각 좀 하고 움직이자, 플레이마. 자, 먹었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 야, 해.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아이 미친 개 스바라시 비리브. 먹고 떨어지고 오케이. 엔딩! 엔딩! 진짜 엔딩이야? 뭐? 뭐였지 방금? 아이야! 어? 나 뒤로 갔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오, 되게 신기하다. 신박하다. 자전거가 묻혀있어요. 이 조명 기법이 아주 이쁜걸? 아, 올맥 자꾸 생각나잖아, 소리. 극혐이야. 캐릭터 겁나 가까워. 부담스러워. 야, 이건 너무하잖아.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오잉. 아, 나 갑자기 아, 그루밍 어드벤처 생각나가지고 점프하다가 여기 종유석 닿으면 죽는 줄 알고 순간 식겁했네. 이게 트라우마라는 건가요? 많이 무섭네요.
뭔가 막힘없이 되게 잘하고 있다다. 그지? 오시는 분들도 되게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씨, 말을 하는 게 아니었어. 말 끝나기가 무섭게 막혔어요. 왜 그런 거죠? 어, 됐다. 근데 뭔가 좀 이해하면서 보고 계신 거 맞죠? 내가 굳이 설명 안 해줘도 여러분 다 알죠? 똑똑하니까.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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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도 돼. 넘어오기만 하면. 왜 이렇게 갑자기 슬로우가 걸렸어, 얘? 왜 이래? 얘 가끔 이상하게 엄청 극한으로 느려질 때가 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What? 좋아, 엔딩. 엔딩, 임마, 엔딩! 이제 봄이 됐네. 가을이 지나고, 봄이 됐어요. 아, 뭐 개소리야.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뭐? What? 어? 남자애 어디 갔어? 이제 화면이 두 개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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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점프해서 맞추는 거냐? 대박 사건.
대박사건. 화면도 돌아가고 눈도 돌아가고 머리도 돌아가고 모두 모두 돌아가는 아름다운 세상. 미묘하게 안 올라가지는데? 원래 이런 건가? 이건 어떻게 올라가야 돼? 아하! 방금 뭐지? 아, 왼쪽 화면이 바뀌었군요. 뭐야? 야, 무서워. 공포게임 같아. 아하! 어이? 어이? 아? 이 스바라시가 야! 장난해? 어디 갔어? 먹었다. 내가 지금 보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다 꽃이 피고 있네. 어? 지금 이해가 안 돼. 더 이상 내가 알고 있는 종류의 게임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뇌를 폭파시킬 생각밖에 없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이렇게구만. 아니, 이게 아니고. 아,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아, 이렇게. 아. 아이. 진짜 너무 똑똑하다. 미친 것 같아. 나 좀 살려줘. 난 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엔딩 언제 나와? 아까 처음엔 재밌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이 게임은 지옥이야. 나 어디 있니? 여러분, 저 버그 걸렸어요. 자, 농담이 아니라 내 캐릭터 사라졌어. 어, 죽었다. 다행이다. 떨어지면서 멈추면 위하면 뻥 뚫리게 안 되나요? 그게 무슨 말이지? 뭐야, 이거 왼쪽으로 가면 저기. 엥? 아, 이게 여기구나.
대박. 자, 만들긴 드럽게 잘 만들었어. 다만 지루할 뿐. 아, 이게 스토리가 없는 게 너무 치명적이야. 그냥 정말 멍청하게 퍼즐만 풀어야 돼. 이게 여기가 여긴데. 여기가 여긴데, 여기가 여긴데.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오, 떨어졌다, 야. 저 노이즈가 올라오는 거를 계속 피해서 떨어지면 되는 건가 보지?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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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옆에 열렸을 때 바로 떨어졌었어야 되는데. 됐어. 아, 힘들다. 슈퍼맨, 아, fuck the. 오, 엔딩인가 봐. 어? 어? 뭐야, 왜 점점 어두워져? 어, 야, 이거 진짜,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지루한 거 빼면 진짜 최고의 게임이다, 이건.
스토리만 넣었으면 진짜 갓겜인데. 어? 아, 징그러워. 뭐야! 그렇게 그녀와 그는 Four-sided Fantasy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 정말 슬픈 게임이네요. 아 근데 너무 뜬금없이 끝나는데 진짜? 아씨. 아니 마지막에 그 노이즈 방은 뭐야 무섭게. 아, 좀 뭔가 스토리 진행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냥 끝났네요. 하여튼 게임 자체는 엄청 참신해요.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진짜 와, 이 주제로 게임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그게 다야. 어, 정말 그게 다야. 재미는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플레이하기 정말 좋은 게임. 하지만 방송용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이게 화면을 넘어갔을 때 남자, 여자가 나왔던 거에 대한 그런 설명이 전혀 없어. 쟤네 둘이 누군인가. 그래, 목적이 없어요, 이게. 목적이 없는 게 가장 치명적인 것 같아요. 자, 4사... 뉴게임 플러스가 있어? 제발, 그만 둬. 나한테 왜 그래! 뉴게임 플러스는 또 뭐야, 아. 미치겠네. 뭐가 다른데? 아, 이제 이 방식대로 진행이 되는군요. 화면 고정이 아니라 우리 시점 고정으로. 아! 마지막에 보여줬던 그 참신한 플레이 방식. 어, 이거 진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아니, 결국엔 마찬가지인 거 아니야? 끝내 빨리. 이 지옥에서 벗어나자. 내가 지옥이라고는 했지만 게임 자체는 진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 Goodbye. 뭐? 플레임 유튜브에 자막을 달고 싶다고요? 달고 싶은데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재생바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른 뒤에 자막 메뉴를 누르시면은 자막 추가라고 메뉴가 또 뜰텐데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작업장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모바일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두 번 보세요. 여러분은 천재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든 상관없습니다.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가자!